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아저씨한테 꼭 연락해. 달려갈게. 강아지 말고 아빠가 다른 거 다 했어. 언제까지 아내를 지켜만 볼 생각이에요? 진심으로 사이코메트리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나 역시 아내가 사이코메트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쯤 만났겠네요, 그 아이. 아직도 니네 학교 안 갔어.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이 학교 니네 학교 아닌 걸로 아는데? 너 퇴학당한다며? 퇴학? 누구 맘대로? 앞으로 계속 보게 될까 봐 찝찝했는데 퇴학당한다니까 천만다행이다. 나 너희 반으로 전화 갔거든. 어?
하지 마. 건들면 소리 지를 거야. 야, 나 막 누구 건드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 나 이한이야. 누구 마음대로 날 퇴학시켜? 왜? 뭘 봐? 내가 요즘 심리학이랑 프로파일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래 남자들한테는 크게 두 부류의 고민이 있대. 뭐? 하나는 성적 고민, 또 하나는 성적 고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귀는 좋은데 두개가 달랐냐? 성적이랑 성적, 섹슈얼. 섹슈얼? 아. 고민이란 게 5대5로 똑같이 가긴 힘들잖아.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마련이지. 되게 뜬금없이 잘난 척하는 캐릭터네. 뭔 소리야? 넌 오늘 두 개 사건에 다 말려들었어. 성적 사건과 성적 사건. 어느 쪽이니 진짜야? 둘 다 아니라고. 아니야. 네가 하루 종일 누명 쓰고 다니는 내 심정을 알아? 억울한 내 심정을 아냐고. 누명? 억울한 심정. 너무 알아서 탈이지. 저 뭐고? 내가 네 친구로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네 지금 변태 누명 보는 게 급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 아, 퇴학도 문제지. 왜 하필 갑자기 남의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급한 거는 이거 소연이 건데 네가 사이코메트리 좀 해봐. 소연이 지금 조태하고 갔단다. 걔가 좀 고민이 뭔가? 어? 혹시 나한테 코팩할 타이밍을 찾는 건가? 뭐 그런 거 좀 알아보라고. 넌 내가 한가해 보이냐? 자, 퇴학당하고 한가해 좀 꼭 좀 봐도. 왜? 이러면 어떨까? 내가 저 전 학생을 사이코패트리 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변태의 특이사항을 딱 봐서 찾아내는 거지. 근데 자아를 사이코메트리에선 네가 변태를 직접 잡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니를 변태로 생각하는 애를 그 만진다고? 어. 네 아직도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지? 어. 네가 좀 많이 모자르네. 쥐는. 아유, 시험에서 틀린 건 다시 좀 풀어봐라, 이 급식충들아. 들어가! 어이, 전 학생. 좀 한대매. 나와서 풀어볼래? 응. 이야, 역시 이게 바로 서울대 지망생의 품격이라는 거지. 잘 봐도 이 쓰레. 아유, 뭐 니들이 보면 알기는 하겠냐? 어? 오, 너 검사 될 거라며? 가능하면요. 근데 이 아버지 진짜 이번에 구청장 나가시는 그분. 뭐 벌써 소문 파다 하던데. 잘 봐도 이 새끼들아, 얘랑 너희들이랑 차이점을, 어? 가정교육 잘 받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역시 뭔가 다르잖아. 편부에, 편모에. 아이고, 이제 뭐 고아까지 막 설치되고. 난 너희 같은 급식충들은 도대체 대책이 안 쓴다, 대책이. 아무래도 잘못 푼 것 같네요. 뭐가? 이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풀기는 했는데. 그랬는데? 세 벡터의 합의 크기가 두 벡터 크기 합보다 크거나 같다는 명제는 나머지 한 벡터가 어떤 크기나 방향이어도 성립한다는 건데 Z가 0이면 이건 전제 조건 자체가 모순인데요. 조용! 잘 풀어놓고 모순은 무슨. 야, 정답 맞아. 들어가. 이 문제 선생님을 닮았네요. 뭐? 사고치는 애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들이다.
담을 넘고 시험을 잘 봤으니 교무실에 침입한 건 당연히 그 녀석이다. 문제에 원하는 답을 끼워 맞추는 게 닮았다고요. 우리 전학생. 너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너무 귀여운다. 어? 저희는 교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수학 선생님이랑 화학 선생님도 구별을 못했어요. 그런 애가 각 과목마다 시험 문제를 훔쳐나갔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구 거를 컨닝한 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컨닝했다는 앞 친구 답안지랑 저의 답안지는 비교를 해보시고 저를 추궁하시는 거냐고요? 야! 이게 씨, 너 지금 뭐 하냐는 거야? 어? 저희를 변호하는 건 싫지만 저희를 싸잡아서 인신공격하면서 매도하는 거 선생님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 미친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니면 그럼 누굴까? 시험 전날 누군가 교무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왔어. 근데도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니다. 야, 너 검사 될 거라며, 응? 재판에서도 말이다. 무죄를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범을 밝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밝혀내려고요. 네가? 네. 제가 진범을 밝혀내면 사과해 주시겠어요? 급식 중이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느니 편분이 고하니 저희들을 조롱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과요. 앞산 핸드폰도 돌려주세요. 아침도 돌려주세요. 앞에도. 못 밝히면 그때는 어쩔 건데?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네. 퇴학이든 뭐든. 아이고, 서울대 지망생을 퇴학시킬 수 있나? 일개 수학 선생이. 그럼 제가 자퇴하죠. 스스로? 오케이. 시간은 다음 수학 시간까지. 그때까지 범인 꼭 밝혀내. 이상. 근데 다음 수학 시간 내 1교시야. 잘해봐라. 또 나섰다, 또. 아, 이 선천적 오지라. 아, 여기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미쳤나 봐. 자퇴? 죽어라, 내 신사는데. 미쳐. 스톱.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나 따라서 이 학교 전학 왔냐? 아, 이놈의 인기란. 내가 잠깐 수학의 도발에 흥분해서도 잊었다. 널 구하는 일인 줄 알았으면 지구가 폭파된다고도 나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네 맘 다 알았다. 왜 날 치안으로 몰았는지. 너 아주 인상적이었어. 아주 성공적이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난 그런 인간을 보면 두드러기가 나고 숨을 못 쉬어서 그래. 널 도우려는 마음 코딱지만큼도 없었으니까 신경 꺼라. 어쨌든 좋아. 내가 도와줄게. 교무실 침입한 놈 잡는 거 내가 돕겠다고. 야, 말은 똑바로 해. 내가 널 돕는 거지 네가 날 돕는 게 아니고. 난 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이건 내가 교무실 들어간 놈 잡으면 그때 하자. 뭐? 악수 말이야. 손 잡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초. 오케이? 악수 3초? 진짜 또라이가 확실해. 아우, 제인이 이놈의 기집 올 때 다 됐는데 이걸 어디다가 숨기냐, 이거를? 여기다가 숨기냐, 이거를?
금방 챙겨, 금방. 이걸 어디다. 아, 미치겠네. 내가 몇 개 떨어졌지. 이렇게 해서. 제인이 왔어. 이건 너무 어색한지. 차라리 땅에 묻자. 어머야! 어머! 제인이 왔어? 그 명품 손수건 세트인지 뭔지 사가지고 너한테 욕먹은 지 일주일도 안 됐다, 그치? 근데 아는데, 제인아. 제인아, 이거는 이거 진짜, 진짜 싸게 산 거야. 이거 원래는 600이거든? 좀 세지. 근데 놀라지 마. 이모가 반을 후려쳐가지고 이거 300에 샀어.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돈 된다? 이거 국내에서는 이거 찾기도 힘들어. 없어, 없어. 너 이거 300이면 거저야. 반값이잖아. 제인아. 제인아, 제발. 제발, 제인아. 내가 이모 덕에 명품 재테크가 아주 쏠쏠해. 지지미, 지지. 야, 너. 오, 벌써 구매 쳤었나 봐. 어, 벌써 떴어? 아, 씨, 어지고. 네, 신부님. 덕분에 이사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후원자분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3년 동안 매달 후원금도 꼬박꼬박 보내주시고 이번엔 집이랑 학교도 알아봐 주셔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저 다시 한 번만 더 부탁해 주시겠어요? 제가 꼭 한번 뵙고 싶다고. 매번 거절당하시면서 또 그러시네요. 그럼 말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윤재인 양이 꼭 보고 싶어 한다고요. 아! 커피숍 알바 끝나고 그때 학교에 가봐야겠다. 돈을 줘. 아니, 범인 잡았는데 왜 돈을 줘? 혹시 나 말고 동생 생긴 거 아니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입맛 좀 듣고 그러는 거야. 왜?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저기 형, 혹시 내가 말이야 정말 만에 하나 퇴학을 당하거나 전과자가 되거나 막 그런 데에도 나 안 볼 건 아니지, 그치? 다신 안 봐, 죽을 때까지. 내가 한 짓이 아니라 억울하게. 그러니까 누명으로 몰려서 그렇게 된 거라도? 세상이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세상이 너한테 다 등 돌려도 뭐 난 안 그렇겠지. 그런 상상을 하나 본데 내가 제일 먼저 등 돌릴 거야. 아니, 이보다 한심하게 살 수는 없는데 더더더 한심해지는 걸 어떻게 봐? 어? 연습했냐? 외웠어? 랩이야? 아니, 근데 퇴학은 그렇다 치고 전과자는 또 뭐야? 너 설마 옛날 친구들 만나고 다니니? 그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런 거지. 상상하지 마. 넌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니까. 칭찬이지? 끊는다. 아휴. 에헤. 엄마 아빠 왜 또 그런 눈으로 봐? 이 눈이 너까지 나 못 믿어? 응?
여기? 아, 씨, 두 개 안 보이면 어떡하냐. 626인가? 제발.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비밀보다도 미리 봐두고 왜 나? 내가 딴 건 몰라도 준비성이 좀 있지. 이렇게 봐. 오! 너 어떻게 알았어? 개교기념일은 2002년 6월 1일. 선생님들도 비밀번호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면 못 외우니까 이거저거 경우의수로 생각해봤지? 경호에서? 경호가 누군데 알려줬어? 우리 반 애냐? 아야 같이 가. 근데 너 괜찮겠냐? 네가 구수한 변태랑 이 오밤중에 곳에서 단둘이. 찾았어요. 701호 담당 요양보호사 강희숙. 아, 그 실반지요.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거기도? 윤리 컴퓨터 말고는 쟤도 아무 걸려 있어. 이런 상황에서 널 범인 취급해준 게 너에 대한 과대평가네. 여기야 칭찬이야. 이게 다 애들한테 압수하는 거냐? 할레이드 시오로. 왜 코피가 나? 내가 아까 뭐에 집중하면 그래. 이 변태 또라이 새끼. 아이씨 그런 거 아니라고. 가까이 오지 마. 개변도야. 아 내가 지금 분명히 어? 뭔가가 느껴졌는데. 가.
먹긴 해 정말. 나 그냥 그 정말 앞에 답안지랑 똑같이 뺏겼네. 어떻게 이렇게 주관식 오답까지 똑같이 뺏길 수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컨닝은 yes, 교무실에 들어온 건 no. 어? 나 스스로도 내 능력이 좀 놀랍달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범인이 교무실에 들어온 이유가 시험 문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을까? 뭐? 아니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수학한테 압수당한 중요한 물건을 찾으러 오진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담배 같은 노란색 손가방이라든지. 압수당한 담배를 가지러 시험 전날 교무실에 들어왔다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잘 보는 볼펜이라든지. 볼펜이 무슨 절대 반지야? 그것 때문에 교무실 타게? 그냥 할 레이디나 봐. 와, 말하는 거 봐. 이름 강희숙, 나이 57세. 아니가 본 여자가 이 요양보호사가 확실해요. 그날 출근일이었고 701호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화재 이후로 연락 두절. 빠져나왔으면 당시 상황을 증언이라도 해야 맞을 텐데 연락 두절이라. 그쵸, 좀 수상하죠? 이 여자가 방화사건의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오바고. 근데 그냥 넘어가자니까 찜찜하고. 다들 화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니 뭐니 병원에다 보상금 뜯어내려고 안달이 났는데 없어지다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 병원 앞 오피스텔이 주거지로 돼 있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강희숙 만나면 연락이나 해줘요. 난 날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야, 잘 거면 집에 가서 자, 신경 쓰이니까. 검은 모자, 검은 옷, 노란 손가방, 여자. 그래, 시험 문제 없이 너무 처음부터 없었어. 자, 이제 게임 끝. 뭐라는 거야, 진짜. 나 오늘 너무 무리했다. 아, 어지러워. 야, 사탕 없냐? 사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라. 넌 퇴학당해도 상관없겠지만 난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거든. 이씨 진짜. 3.24호라고 했잖아. 졸았냐? 내가 뭔 소리를 했다 그래? 봐봐. 아, 배고파 죽겠네.
다음 주 간다. 왜 말이 먼저 튀어나오냐고. 3.14하고 뭔데 저렇게 예민해? 닳겠네, 닳겠어. 얼굴 까먹을까 봐. 그 가석방 심사는 어떻게 됐어요? 하긴 뭐, 아무리 모범수래도 이제 겨우 11년 살았는데 석방은 거시기 하지. 그쵸? 잘못 듣지 않았어. 분명히 3.14라고. 저기요. 저기 학생. 윤재현 학생? 저 아세요? 아마도. 누구시죠? 내가 보고 싶다면서요. 뭐야? 누구야 당신? 아, 그 신부님한테 들었어요. 날 꼭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럼 말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윤재인 양이 보고 싶어 한다고요. 아! 아! 많이 놀랐어요? 아, 네. 이렇게 젊으실 줄도 몰랐고 갑자기 나타나실 줄 몰랐어요. 아, 실은 그 옥탑방 앞집 살아요. 나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도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그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갚는 건 돈으로 말고 다른 걸로 받을 겁니다. 그게 뭔데요? 윤재인 학생이 행복해지는 것. 그냥 돈으로 갚는 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아, 그거 관심 있는 사람 꼬실 때 하는 멘트라던데. 아니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요양병원 화재 사건 담당 검사님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그 다음은요? 네? TV에서 봤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실물이 훨씬 나으시다. 원래 이런 멘트가 옵션이더라고요. 아, 웃으라고 한 말이었는데. 자, 다른 건 다 글로 배우는 게 되는데 농담은 그게 안 되네요. 아이씨. 교무실을 습격하나가 여자가. 이쁘라. 내가 너 포인트로 못 보는 반전이 있지 않냐. 얼굴은 못 봤는데 키는 보통에 몸매는 36, 24, 35? 와, 그런 드림 사이즈가 우리 학교에 흔치 않은데. 근데 걔 말이야, 저 학생이 뭐? 이번 성적표 지난 성적표 죄다 찾아서 성적 오른 애들 위주로 쫙 조사하고 난리 났던데. 헛다리 짚고 있게 놔둬도 되나? 마, 안 그럼 뭐 네가 사이코메트리 그 해가지고 그 드림 사이즈 보는 것도 할래? 어? 미친놈 제대로 인증이겠네, 그럼. 근데 네 나이가. 요즘 왜 갑자기 진화하는 것 같지? 아니, 앞에는 OMR 카드 전 과목을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있노? 아씨, 내 라면. 내가 지난 겨울에
키가 무려 10cm가 컸거든? 성모형 말로는 사이코메트리가 내 신체적 성장과 비례하는 것 같아. 신체적 성장과 사이코메트리가 비례한다. 근데 그건 무슨 말이고? 깊게 파고들지 말라고. 네가 설명하면 알아. 야, 내가 몰라서 설명 못하는 거 아니거든. 잠이나 자, 임마. 형! 퇴근했으면 그러지, 여기서 뭐해? 뭐 할게? 아이... 진짜 미스테리야.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아는 인간 중에 형이 제일 철벽. 네가 아직도 수련이 부족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형은 아무래도 노르 아드레날린이 없는 사람 같아. 뭐? 기억 안 나? 정신 바짝 차려. 울면 우습게 보고 더 괴롭히는 게 인간이니까. 형, 애들이 나도 괴물이네. 지들이 더 괴물이면서 몰래 나쁜 짓은 다 해. 내가 더 봤어. 그러게 왜 자꾸 그런 게 보인다는 말을 해. 형도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아니, 믿어. 근데 걔들도 너도 괴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노르 아드레날린 때문이지. 노르 뭐? 노르 아드레날린이 뇌 속에서 나쁜 감정을 기억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게 되는 거야. 인간이 특별히 나빠서 괴물이라서가 아니라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뿐이야. 넌 그걸 보는 거고. 난 그걸 왜 보는 건데? 난 보기 싫어. 난 네가 그걸 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아까 다른 애들 몰래 김밥 한 줄 더 먹으려다가 너가 알아챌까 봐 참았어. 진짜? 근데 어차피 형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랑 나랑 찰떡궁합인 거지. 그럼 형은 내가 만져도 기분 안 나빠? 전혀. 네가 날 가르치는 날이 오다니. 아니, 키운 보람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요? 내가 형을 키운 거지. 나쁜 짓 못하게 딱 감시하면서. 이 자식이. 왜? 여자. 뭐? 여자? 어, 형한테서 뭐가 보인 거 처음인데? 여자가 보였다니까? 찔러보지 마, 임마. 아, 진짜거든? 아니... 야. 아, 안 보여. 아까 분명히 봤는데. 사였구나. 맞지? 네 SNS 얼마 전에 오류 문제에 대해서 올렸더라.
넌 이거 오류라는 거 알고도 왜 학교에 건의하지 않았어? 설마 나의 범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참고인 조사라고 해두자. 이 학교 전교 1등이 생각하는 범인은 누굴까 싶어서. 맨 입으로? 너 뭔가 알고 있구나. 난 이번 시험 전교 1등을 했고 제 시험은 절대 싫을 뿐이야. 단지 그 이유.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이 누구? 아, 그 문제 맞힌 애들? 글쎄, 왜 틀린 문제를 틀리다고 말 못했을까? 홍길동도 아니고. 난 너를 포함해서 그 문제 맞힌 아이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해. 오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을 썼으니까. 거기까지 접근했으면 하나 알려줘야겠네, 선물로. 넌 이 학교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모르겠지만 실은 이 학교에 그 오류 문제 풀만한 사람 나밖에 없었어. 네가 오기 전까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문제 맞힌 아이들이 전부 다 범인이라는 거야? 너 범인 못 잡으면 자퇴한다며. 네가 범인을 못 잡아야 내가 개이득이라. 잠깐만. 그러니까 범인은 분홍 핀을 가진 노란 손가방에 담배를 넣고 다닌 여자인데 칼을 잡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야. 수학 수업 시작하려면 30분 안 남았어. 전교 여자애들 모두 사이코메트라로 다닐 시간이 없다.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니야. 이러다 네 죽는다 진짜. 살아서 만나자. 소연아, 근데 나랑 얘기 좀 하자. 일어나 이 새끼야. 죽을 뻔했네. 네 짓이냐? 여자애들 다 나온 거 맞아요? 아, 이상하다. 이 학교에서 네가 제일 이상해. 아, 맞다. 담배. 선생님 혹시 아세요? 그 노란 손가방에 담배 넣고 다니는 여자애. 뭐? 나 지금 바빠. 용건이 뭐야? 너희 아빠랑 똑같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 할 말이 뭐야? 하필 네가 웃길 게 뭐냐. 뭐? 나 비밀이 하나 있어. 이제부터 너한테만 말할 건데 지켜주던 말던 그건 네 맘대로 해. 어차피 너한테 비친 것도 있고. 뭐라는 거야? 엄마, 내가 엄마 이 학교 꼴초들을 다 아냐 엄마 내가? 아, 맨날 학생들한테 담배 빌리시잖아요. 사실 어디서 모함을 진짜. 거기 나 담배 1까치만 줄래? 볼펜이 아니었어? 선생님 아시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야, 김소연 어디 갔어? 소연이 왜? 아까 전학생이랑 나가던데? 전학생? 설마 벌써 달아낸 거야? 와. 왜? 우리 소연이를 왜 찾는데? 소연이가 임신 테스트기를 담배 놓는 가방에 넣은 채로 수학한테 압수당했던 거야. 거기 나 담배 여기까지만 빌려줄. 야, 너 임마 너 이. 정신 차려. 고3이다. 어? 압수. 그거 들킬까봐 교무실에 찾으러 들어갔던 거고. 네가 잘못 봤겠지? 네가 준 소윤이 볼펜 사이코메트리 해봤다. 너 내가 노란 손가방 얘기할 때부터 소윤이가 범인인 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였나? 죽여버린다, 그 새끼. 야! 야, 이대모! 그게 정말이야? 옛날에 너 동네에서 쫓겨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난리쳤던 거 사과하고 싶었어. 그거에 대한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넌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졸업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 힘들게 됐네. 아, 어딜 간 거야? 가서 수학한테 사실대로 말해. 난 괜찮으니까. 야, 전학생! 김소연은? 너랑 같이 나왔다며? 집에 갔어. 벌써 튄 거야? 야! 너 뭔가 알아낸 거야? 너도 알았지? 걔가 왜 교무실에 들어간 건지. 야, 일단 교실로 가자. 곧 수업 시작이야. 말하면 안 돼! 뭐? 걔가 왜 교무실에 들어간 건지 애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럼 소연이 퇴학당할 거야. 그럼 나는? 난 퇴학당해도 되고 넌? 너 대학은 안 갈 거야? 사람들한텐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비밀이라는 것도 있어. 아, 너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내가 그걸 이해 못한대? 이해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퇴학을 당해야 하냐고! 아, 저 자식 진짜... 야, 이대모! 그만 좀 봐! 소연이 양 뒤에 가! 뭐야? 말려! 야, 말려! 야, 말려! 야, 말려! 야, 말려! 그래서 숙제 못한 두 놈은 튄 건가? 난 말이야, 공부도 잘하는 네가 왜 그렇게 내 말에 쌍심지를 켜고 나서나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지. 응? 야, 너 진짜 대단한 애들아. 응? 변모, 변부 뭐 그런 건 될 것도 아니던데. 아! 야, 대박! 야, 비켜봐! 드리씨, 야, 이런 손 치우라고. 이것들이 진짜 죽을라고. 야, 이게 봐. 이걸 어쩌나. 넌 너희 아버지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려고 한 거니? 내가 사회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어쩐지 너희 아버지 이름 낯이 익더라고. 응? 맞지? 윤태. 교무실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학생은 없었어요. 다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선생님이 있었을 뿐이었죠. 어? 선생님 세 번째 서랍에서 정답이 미리 마크된 답안지를 본 목격자가 있어요. 중간고사 전날에 왜 답이 미리 적힌 OMR 카드가 선생님 서랍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것도 무려 다섯 장이네요.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참,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던 말을 빼먹었네요. 3학년 1반 전교 13등 김은수, 2반 전교 14등 안경수, 5반 전교 22등 한설아, 6반... 뭔 개소리야! 이런 걸! 제발 걸려 넘어졌다고 하죠. 이번 시험에서 오류가 있던 문제를 맞힌 아이들, 그 아이들과 선생님이 범인이었으니까. 헛소리인지 개소리인지 난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난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 새끼 주둥아리 안 닥쳐! 이것들이 범인을 잡으랬더니 소설을 쓰고 자빠졌네. 도대체 누가 교무실에 들어와서 그것도 내 서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봤다는 거야? 어? 그건 누구냐고! 누가 그런 걸 봤다는 헛소리를 짓거렸냐고! 이동입니다. 예, 다 접니다. 제가 교무실 침입했고요. 선생님 서랍에서 한 네이도 훔치다 다 봤습니다. 와예.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소연이에 대한 거 너 어떻게 한 거야? 소연이 교무실에 들어간 거 그리고 걔 비밀까지 넌 다 알고 있었어. 그건 제보자가 있어서. 제보자? 대봉이. 대봉이? 대봉이한테 들었지. 내가 어디서 알겠냐. 걔가 소연이 스토커야. 처음부터 범인인 것도 다 알면서 나한테 숨긴 거더라고 그 자식이. 그럼 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아? 너에 대해 내가 뭘 알아? 3145. 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어. 그게 뭔데? 3145? 너 그날 교무실 앞에서 분명히 그 숫자를 말했어. 그 번호가 뭔데? 뭐?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네가 자꾸 나한테 묻잖아. 네가 얘기해봐. 그 번호가 뭐야? 내가 헛걸 듣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럼. 넌 내가 그 번호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잖아. 그럼 이건 내가 교무실 들어간 놈 잡으면 그때 하자. 뭘? 악수 말이야. 손잡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초. 갑자기? 지금? 여기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경찰서요. 상가 안에 있는 CCTV에 범인이 나오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그게... 그때 고소한 그 남학생은 아니고요. 뭐 그 방면으로 유명한 놈이니까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혹시 그 애한테도 연락이 갔나요? 아, 네.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었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데? 너 도대체 속옷 사이즈를 봤다는 둥, 앞으로 확실히 보겠다는 둥. 그래, 그 전화통화는 뭐였어? 어? 내가 충분히 오해만 했는데? 네가 말했잖아. 어떤 사람들한테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비밀이란 게 있다고. 나도 그런 게 좀 있어서.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뭔 정체? 상 바보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똑똑해지고 완전 변태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넌 참 칭찬을 욕처럼 하는 재능이 있다. 네가 그게 사과라고 하면 그냥 받아주고 넘어갈게. 그래, 변태로 몰았던 걸 사과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소연이에 대한 비밀 지켜줘서. 자. 전 학생이 나한테 정식으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네.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데 아무도 없어. 발달하자. 변태도 잡았으니까 악수나 하는 걸로 치자. 게임 오버. 정말 떠보고 떠봐도 진짜 너무 잘생겼다. 아니 도대체 무슨 검사가 저렇게까지 잘생겼을까? 내가 그냥 10년만 젊었어도 날 좀 검사해줘 이럴 텐데. 저 사람이야 이모. 아? 우리 3년 동안 후원해준 그분이.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 네 그 키다리 아저씨가 저 검사라고? 옆집 사니까 만나면 인사나 잘해. 옆집 사라? 퇴근하는 거야? 출근하는 거야? 오늘 밤에 못 들어올 거야. 옷 갈아입으러 왔어. 새로운 사건? 내가 같이 할까? 또 그런다 또. 실은 학교에서 아주 조그마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주 잘 해결했거든. 잘 해결해서 정아?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 아 그래도 스스로 해결해서 그 정도야. 아니면 퇴학당할 각이 왔다니까. 형 그러지 말고 그냥 나 딱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돼? 내가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것뿐이니까.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건 또 알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나한테 도움 주고 싶어하는 것도 알아. 근데 난 네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아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사이코메트리? 너의 능력은 칼을 쥔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칼로 누굴 찔렀는지, 남의 죄를 덮기 위해 칼을 쥐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능력이야. 겨우 수천 개 조각 중에 몇 개 보는 걸로 자만하지 마. 거기 누구야? 윤재인? 너 왜 거기 있어?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나도 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니거든? 근데 들었는데도 뭔 소린지 약간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잘못 들은 거야. 들은 게 뭐든지 간에. 아 기다려봐 잠깐만.
내 이성과 지식과 논리를 총 동원해서 생각 중인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지 말라고. 다 헛소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이코메트리라는 걸 한다고? 야. 말도 안 돼. 너 그래서 알아낸 거구나. 범인이 교무실에 들어온 이유가 시험 문제 때문에 아닐 수도 있을까? 수학원 때 압수당한 중요한 물건을 찾으러 오진 않았을까? 담배가 든 노란색 손가방이라든지. 수현이에 대한 것도. 3149? 그 번호도. 전부 다 사이코메트리를 알아냈던 거야. 너 나한테 악수하겠다고 한 것도 설마 그래서. 괴물 같냐? 그렇게 볼 거 없어. 앞으로 나한테 네가 안다면 그만이니까. 피부가 닿으면 다 보이는 거야? 다들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하는 비밀 같은 게 하나씩은 있다며. 네 입으로 말했잖아. 난 네가 감추는 게 뭔지 안 보면 되고 넌 내 비밀 못 들은 걸로 하면 돼. 아니, 나 진짜 네가 그런 사이코메트리라는 걸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아빠 수감번호까지 알아낸 거라면. 뭐? 너 괴물 같은 거 아니야. 나 지금 너한테 달려가서 악수든 뭐든 다 해서라도 네가 알아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 악수든 뭐든? 너 거기 있어. 내가 너한테 갈게. 도전에 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도와준다는 말. 꺼져! 잠시나마 힘이 됐다고. 네 능력 멋지게 키우고 있어. 그럼 내가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널 찾을게.